근데 총각이라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야이씨, 년아, 너 내가 총각이란 거 믿었어? 달코 다른 년이, 처녀가 애까지 낳은 년이, 이 업무 주제에 뭘 순진한 척을 하고. 너 마약 점검 안 지? 너 입 벌리면, 우리 관계 떠벌리면 서울중앙지검에 부장검사들 내 동기들 많으니까 쥐도서도 모르게 3년 동안 마약범으로 구속시켜버릴 수 있다고, 입 닥치라고, 죽여버리겠다고. 그리고 1초에 한 번씩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을 했습니다. 형수님한테 요즘 시중에 도는 녹취의 욕은 욕도 아니에요. 저는 끔찍해요. 만일 나라의 구분이 잘못돼서 그 인간이 대통령이 된다면, 저는 원하건 원치 않건 아침 저녁으로 그 사람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건 저와 제 딸에게 견딜 수 없는 고문이기 때문입니다. 걔는 막대하고 뒷카드로 적카드 맞고 길 벌렸다 하면 사고, 괜찮아 나니까 하나를 베풀면 열을 깨져라 버리는 나니까. 목숨이 위험한 것도 무릅쓰고 감사하고 뭐가 아쉬워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재명은 아주 위험하고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거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래서 연기를 냈습니다. 얼마면 됩니까? 우리 김차인 검사님 아예 사버리고 싶은데. 아니 같은 공무원 끼리 뭐 월급 뻔히 나와있는걸. 저는 얼마 안 해요. 저는 우리 시장님이 살인교사 하셨다는 증언, 그거만 알면 됩니다. 진짜? 아니 그게 돈보다 더 중요해요? 세상에 돈 싫어하는 새끼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저도 그동안 뒤조사 많이 했어요. 당신 사수 부장검사 오철순이 뭐 안 받아 처먹은 데가 없더만. 이 박성배 그냥 안 죽어. 갈 때 가더라도 줄줄이 싹 다 엮어서 같이 가려고.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